프로 스포츠 감독은 포커 페이스가 필요하다고 하죠. 하지만 팀 성적이 바닥일 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. 요즘엔 오히려 솔직한 표정이 선수들을 결집시킨다고 하는군요. 강병규 기자입니다. 수비 도중 불펜 문에 부딪힌 김주찬 걱정에 표정이 굳는 김기태 기아 감독. 연장 전 실점 위기에선 겁먹은 투수를 격려하고 마운드에 올라 수비 작전까지 지시합니다. 우승청 부사 김성근 감독은 정상에 올랐을 때도 무표정입니다. 그랬던 그가 달라졌습니다. 실책에 얼굴을 찡그리고 끝내기 안타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. 최하위 두 팀의 감독에게 표정 관리란 없습니다. 솔직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요즘엔 표정을 감추는 것보다 표현하는 게 대세입니다.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쪽에 감독이 좀 있었다면 사실 소통이 안 되면 지금은 힘든 시대가 왔으니까. 솔직한 표정이 원활한 소통을 부릅니다.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